3박 5일 동안의 유엔 외교 일정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유엔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북핵 외교전에 들어갑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눕니다. 대통령이 취임 첫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밤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자로 나섭니다.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찬을 겸해 한미일 정상회동을 갖습니다.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국회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